8m 아래 땅 속엔 개미굴처럼 길이 갈라져 있고 그 안에 의문의 포대자루들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과연 이 흰포대 안에 숨겨진 뼈건강 지킴이의 정체는 무엇일까? 흰포대자루들 뭐예요? 아, 제가 보여드릴게요. 으쌰! 자, 바로 뼈건강에 좋은 생강입니다. 생강이요? 뼈건강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식재료의 정체는 다름 아닌 생강. 한약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약재이자 한식에서 양념으로 절대 빠지지 않는 생강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신비한 약재로 뛰어난 식재료로 알려져 있는데 생강이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강에는 항염증 성분으로 알려진 진저롤이나 쇼가올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자체로도 염증을 억제해서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 생성 억제에 도움이 되는데요. 지난해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 성분이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뼈 형성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이런 연구를 종합해본 결과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 성분이 단단한 뼈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염증 억제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생강이 뼈 생성 촉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